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라포엠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네, 오늘도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라포엠입니다. 역시 오늘도 라포엠이 플로에 저장하고 싶은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라포엠 픽, 라포엠 플리. 저희 네 사람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이 노래만큼은 많은 분들이 꼭 들어줬으면 하는 라포엠의 최애 두 곡씩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8개의 제목 카드가 있고요. 1번부터 8번까지 네. 플로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정판 스페셜 앨범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해봤으니까 이제 좀 익숙할 거예요, 이제. 그쵸. 자, 그럼 바로 해볼게요. 짠! 라포엠의 눈부신 밤입니다. 자, 눈부신 밤. 뭐 저희의 첫 앨범의 또 타이틀곡이었죠. 네. 이거 뭐 당연히 뭐 이건 누가 뭐 뽑아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곡인데. 네. 자, 이거 누가 뽑았나요? 누가 뽑은 겁니까? 아, 민성이. 네. 민성이. 이유가 있나요? 저희의 라포엠의 시작과 같은 곡입니다. 시작과 라포엠 첫 번째 씬1에 나온 타이틀곡이고요. 이 노래를 들으면은 저희의 모든 추억과 겨울에 그 겨울에 발매가 됐잖아요. 맞아요. 겨울에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네. 뭐 첫 번째에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네. 우리 첫 앨범의 타이틀곡이니까. 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자. 짜잔. 라템페스타. 네, 라템페스타라는 곡입니다. 네. 자, 이 곡은 뭐 이거 안 봐도 뻔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 불꽃 카리스마, 불꽃 테너. 그렇습니다. 기훈이가 네. 또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 곡을 최애 플레이리스트. 이유. 사실 라포엠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우리의 파워 거기에 딱 맞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해봤고 그래서 음악은 뭐든지 처음에 딱 사로잡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처음이라고 하면은 네, 1번으로 가야 된다. 일단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일단 네. 1번 욕심. 그 2번으로 넣어주시면 바꿀 수 있으니까. 오케이. 네. 바꿀 수 있으니까. 네, 일단 2번에 바꿀 수 있으니까. 네. 괜찮으세요? 네, 일단 네. 성우 씨 괜찮으세요? 그쵸. 알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자 라포엠 버전의 판타지. 판타지입니다. 자, 이 곡인데 자, 이 곡을 누가 또 선곡을 했을까요? 접니다. 우리 기훈이가 또 연속해서 네. 또 이제 저희가 네. 성악을 또 전공한 네 명이 네. 이제 크로스오버를 도전하고 있잖아요. 해가라고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이제 팝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리듬감 있는 노래로 맞아요. 저희 이렇게 처음 도전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라포엠의 또 다른 색깔. 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네네. 신나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신나게 어차피 노래니까. 화사하게 네. 딱 신나게 8위로 딱 하면 8위? 8위가 아니에요. 잘 부르시면 안 돼요. 8번으로 네. 8번으로 괜찮으세요? 일단 성우 씨 괜찮으세요? 네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곡 그냥 바로 이어서 자 마누얼. 마누얼이라는 곡이고요. 저희 또 최근에 라포엠이 달 시리즈의 마지막 곡이었죠. 최근에 발표한 음원 중에 마누얼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뭐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제가 선곡을 했는데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그 달 시리즈 신월이라는 곡과 언월 그다음에 마누얼 그러니까 모든 서사가 다 녹여있는 그런 맞아요. 곡이기 때문에 그냥 이 곡만 들으시면 그냥 다 요약돼 있습니다. 이 곡 안에 다 함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들으시면 어떨까 해서 했고 그리고 정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가 작업을 했던 곡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스터링 나왔을 때 좀 눈물도 나고 그랬었던 곡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1번으로 하고 싶은데 네. 좋죠. 일단 네, 찬성입니다. 일단 넣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렇게 내려 주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전체 다 밀어서 네, 내리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첫 시작을 그렇죠. 네. 이렇게. 맞아요. 이거는 다 저희 곡이니까 욕심 없이. 네. 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만홀로 그렇죠. 가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자, 그다음 곡은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라는 곡. 자, 이 곡은 누가 했을까? 이거 항상 제일 좋아했던 곡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유를 말해주세요. 뭐 눈부신 밤이랑 좀 비슷한데요. 이 곡이 이제 씬 1에
첫 번째 곡이기 때문에 아, 좀 더 특별한 곡. 그렇죠. 자 그러면 맞아요. 아미고스 바라 시엠플에 네. 이 곡 어디에 넣을까? 저희 어. 첫 번째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8번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8번. 저희 앨범엔 1번에 있으니까. 아 1번에 있으니까 반대로? 네. 엔딩곡으로 엔딩곡으로 해보면 어떨까? 아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뭐 네 일단 이렇게 올리고 알겠습니다. 얘를 8번으로 할게요. 이렇게. 일단 뭐 네 뭐 8위로 떨어졌지만 8번 아니 이게 순위가 아니에요. 네 어제 뭐 술 드셨어요? 아니죠? 네. 자 또 이어서 갈게요. 오 선샤인 라포엠의 선샤인이라는 곡. 이 곡은 누가 있을까요? 선샤인은 바로 제가 선곡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저희 그 앨범 중에 방금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신곡이잖아요. 신곡 중 한 곡이고 정말 화음도 안에 꽉 차 있고 음역대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테너들은 정말 하이까지 올라가야 되고 정말 다양한 화음들이 어우러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곡이 또 라포엠의 컬러를 잘 묻어내는 곡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정말 저는 따끈따끈하다고 생각해서 골라봤고요. 네. 이런 선샤인이 햇살이 가득하잖아요. 네. 그죠? 이런 가득한 건 1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 시작을 네. 이렇게 화사하게. 화사하게. 아, 아주 그냥 햇살로 가득 한다. 채워야죠 한번. 뭐? 그럼 1번으로 일단 만월이 내려가야 되겠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선샤인. 근데 저 동의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뭐, 왜냐면 네네. 선샤인으로 그냥 샤방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게요. 네. 자 이제 두 곡 남았어요. 오. 두 곡 남았는데 와 자 라포엠이 또 커버했었던 초우라는 곡입니다. 초우. 네. 초우도 바로 제가 선택한 곡인데요. 네. 맞아요. 본인 네. 파트가 제일 많아요. 본인 파트가 아주 많죠. 들어보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정말 초우는 제 파트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다른 곡에서는 제 파트가 사실 맞아요. 많지 않은데 이 곡에서는 제가 처음 시작하는 곡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곡을 또 공연장에서 하면 관객분들이 박수를 막 쳐주세요. 네, 맞아요. 이 곡이 정말 그 소나기 맞아요. 비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맞아요. 공연장에서 들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거 어디에 넣을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2번이면 어떨까. 화려하게 햇살이 딱 펼쳤는데 바로 비를 쏟으실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저희 라퍼엠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팀이에요. 음악에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한치 햇살이 오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네. 비가 오다가 갑자기 달이 뜨기도 하고 일단은 5번에 넣어볼까요? 일단 5번에요? 네. 지금 근데 저희가 거기를 보니까 네. 지금 뭐 폭풍 있고 비 오고 막 해 뜨고 막 달 네. 뜨고 지금 거의 뭐 이런 뭐 기상청이네요 거의 뭐. 네. 어떻게 뭐 일단 뭐 네, 일단은 일단 5번에 네, 네. 넣어 주시고 괜찮으세요? 네. 네. 막내 괜찮아요? 네, 일단 넣고. 네. 일단 넣고. 일단 다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짜잔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 너무 좋죠. 네. 또 이것도 뭐 네. 비교적 저희가 최신에 발표했던 그런 곡인데 사랑의 노래. 이 곡은 제가 또 꼽았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라포엠 노래 중에 가장 발라드 그렇죠. 많은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약간 조금 사중창 버전의 대중적인 발라드 선율을 가지고 있는 곡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뭔가 저희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시도였죠. 맞아요. 시도였고 가사가 너무 따뜻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첫 벌스 제가 이렇게 라일라이 떨어 이렇게 이 가사가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톤을 잡는데 제가 엄청 계속 녹음을 해가지고 그 톤 잡으려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이 곡을 축가 같아. 뭐 빈자리에 넣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라포엠 픽 라포엠 플리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오직 라포엠 노래로 풀로 한정판 스페셜 앨범을 만들어봤는데 어떠세요? 또 이렇게 보니까 진짜 뭔가 또 우리 노래 했던 그런 작업했던 네. 그런 기억들도 그러니까요. 나고 그러니까요. 네. 고생했네 진짜. 네. 그리고 맞아요. 이거 플레이리스트 짜다 보니까 우리 1년 동안 되게 많이 했다. 곡을 곡 작업을 되게 많이 했네. 약간 이런 좀 뭔가 뿌듯하네요. 맞아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아쉽지만 저희 또 이제 끝내야 됩니다. 플로에서 또 다시 저희 라포엠 만나기로 약속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즐거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라포엠 최훈 성훈 민성 기훈이었습니다. 다 같이 안녕, 안녕.